안녕하세요. 양지꽃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오드리 헵번, 뭐 그녀가 세상을 달리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네요. 음악의 천사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평생을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통해 청순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뽐내줬죠. 사실 제가 스위스 모르주에 있는 그 오드리 헵번이 살던 집과 묘지를 다녀왔는데요. 그 몇 년 벌써 됐죠. 당시 스위스 사람들의 휴가철이라서 아마도 몇 시간 동안 헤매서 포기를 할까 했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. 다행히 그녀가 묻힌 묘지를 가볼 수 있었고 너무나도 초라한 그녀의 한평 남짓되는 묘지를 보면서 애틋한 마음에 묘지에 물을 주고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. 그녀가 살던 집은 규모가 좀 그래도 컸었는데 당시 미국에 살던 아들들이 잠시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뒷부분에 잠시 영화에 나왔던 문 리버를 불러봤습니다. 남부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이 뉴욕에 와서 살면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신분 상승을 이루는 꿈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. 오늘 들리는 곡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입니다. 그럼 연주가 끝나는데요. 영화 블랙패스트의 티파니에서 나온 삽입곡 문 리버를 불러볼게요.
waiting round the bend. My huckleberry friend, Moon River and me.